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. 예.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. 몇 시간 전에 봤나요? 제가 이걸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예. 좀 봤어요. 예. 보니까 이게 유시민 선생님도 해서 나오시더라고요. 아, 여기 방송에 나오세요? 그렇죠. 사실 이게 정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. 좀 젊은 층들한테는 사실은 정치적인 방송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. 그렇죠. 잘 보지 않아요. 하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정치 관련된 방송은 안 보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그래서 사실 잘 몰라요. 누가 누구고 누가 무슨 방송을 하는지 딱 이름만 알아요. 뭐 그렇죠. 열린공감, 그렇죠. 열린공감 알고 뭐 그래도 요즘에 더 탐사라는 것도 사실 제가 안지 얼마 안 됐고 예. 그리고 뭐또 뭐야 가세현 요 정도만 알아요. 더 탐사도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. 예, 저도 몰랐어요. 더 탐사. 그 정도로 사실은 젊은 층들이 정치에 대해서 나오는 뉴스 내용만 알지 예. 몰랐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김어준 선생님이 이 정도의 파급적인 이슈를 끌어낸 게 예.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앞으로 행사할 거라 생각하는 게 예. 젊은 층들이 뉴스 정치에 관심 있을 때가 딱 언젠지 아세요? 언제 관심 있죠? 대선 있을 때. 대선? 그때만. 대선 뭐 총선 이럴 때만 말씀하시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, 확실히 특히나 젊은 청년층들. 예. 2030 청년층들이 딱 맞물렸을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냐면, 왜 그때 예전에 한참 대선 전에 이준석, 아, 이준석 대표요? 그렇죠. 예. 이준석 대표가 약간 청년 정치랑 약간 이 이미지가 좀 맞아서 예. 인기를 좀 얻었었잖아요. 그쵸, 인기가 꽤 있었죠. 그게 대선 때랑 딱 맞물려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만약에 그게 대선 때랑 맞물리지 않았다면 예. 그 인기를 가지고 대선까지 가긴 힘들지 않았을까?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개인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보세요. 지금 청년들이나 젊은 층들이 정치에 대한 관여나 이런 의견들을 많이 피력을 하는가? 그렇게 피력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. 그쵸. 저도 느껴요. 왜냐면 유튜브 봐도 유튜브나 댓글을 보면 예. 다들 댓글에 불평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 정작 주요 뉴스나 이런 데에서는 젊은 친구들의 의견이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.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정치인들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낼 거면, 내려고 하면 청년들이나 청년층들이 투표나 이런 정치에 관심을 많아야지 그런 정책을 내준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 표를 받아야 되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도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좋은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네. 그래서 당장에 지금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, 이제 알게 됐잖아요. 왜냐? 그렇죠. 너무 핫하니까, 이 주변에서 들려오고, 주변에 나오는 거예요. 내 유튜브랑 켰는데도. 저는 그런 걸안 보는데도 나와요. 왜냐? 이 사람이 너무 핫하고, 영상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, 예. 유튜브에서 이 사람 뭐야? 이 사람 엄청난데 하고 막 밀어주는 거예요. 지금 영상을. 아, 그래요?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, 예. 이제 저도 한 명씩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. 근데 한편으로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, 예. 그런 게 있었어요. 사실은, 청년들이, 이 젊은 층들이 특히나, 정치에 있어서 너무 진입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. 진입하기가 왜 어렵죠? 젊은 사람들이. 왜냐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보는데 많이 준비를 또더 해야 되겠다 생각 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? 앞으로? 왜 준비를 더 해야죠? 앞으로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게, 예. 막 보면 이제 정치 채널 관련된 들이 있어요. 이제 예. 각각 성향마다 봤는데, 뭐, 핏불인가요? 그것도 있었고, 더 예. 탐사, 열린공감, 뭐, 가세현, 뭐, 빨간아재, 뭐, 이렇게 엄청나게 구독자 많은 유튜버들이 많았는데, 예. 다 처음 듣는 거예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왜냐면 그런 채널들은 뉴스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. 하긴 뭐 관심이 있어야지 그런 걸좀 알죠. 그렇죠. 그걸 보고, 아, 이 정도구나. 예. 왜냐면 저는 사실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이 9개 정도 돼요. 뭐 MBC, SBS, JTBC, 뭐 저는 YTN, MBN 예. 막 뉴스사는 다 구독되어 있어요. 그렇군요. 저는 TV를 뉴스밖에 안 보거든요. 근데도 정치적인 거랑 관심이 조금 많이 떨어져서 예. 잘 모르는데 저보다 안 보는 친구들도 많거든요. 그렇죠. 더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자체가 예. 앞으로 우리 청년 젊은 층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. 그렇죠. 왜냐면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, 다들. 청년들이 정치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. 가져야죠. 그래야 투표도 잘할 수 있고, 예.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,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알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, 그렇죠. 문제가 뭐였냐면, 제가 직접 이렇게 찾아보고, 방송을 들어보고 처음 해보니까, 예. 어려워요.
어떤 점이 어렵던가요? 이 생각보다요. 예. 이 저희 나라의 정치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할 해 보니까 예. 진입 장벽이 높다고 느껴지는 거예요. 이 어르신분들은 또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 예.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다 처음 듣는 내용인 거예요. 누가 뭘 어쨌고 누가 어디로 갔고 누가 뭐 좌파의 스피커고 여기는 우파의 스피커고 이게 단순히 분간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아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지 보는 눈이 생기는 거고 예. 이거를 선별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귀가 열리는구나. 이것도 똑같이 공부를 해야지만 되는 거구나. 그래서 혹시 뭐 이 이후에 무슨 공부를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뭐 생각 가진 게 있나요? 있습니다. 뭐죠? 그래서 제가 예. 이거를 조금 그래도 저희 선생님들에게 이슈가 돼서 설명은 드리지만 예. 어느 정도 좀 재밌게 가져가려면 제가 내용을 잘 알아야 좀 더 설명도 잘하고 할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찾아봤어요. 이런 것들을 풀이를 예. 좀 해설해 주거나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유튜버들을 걸 영상을 보려고 찾아봤거든요. 예.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지금 정치나 돌아가는 현황 예. 어디가 지금 우파에서 얘기하는 스피커는 뭘 얘기하고 있고 좌파 스피커는 뭘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정리하고 설명해 주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도 없어요. 아 저는 좀 그런 거 있으면 좋겠더라고요. 이제 저희가 중도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져야 우파인 거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좌파인 건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? 나중에 제가 한번 안 믿으실 수도 있어서 나중에 한번 언젠가 이제 날씨 좀 풀리면 나가서 물어볼게요. 시민들한테. 아 인터뷰하러 나가시나요? 그렇죠. 제가 저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너무 제가 무지한 것도 맞을 수 있는데 예, 예. 저만 무지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젊은 층들한테 가서 우파 좌파 물어보잖아요. 잘 몰라요. 대답 잘 못할 겁니다. 그 정도로 심각해요. 그래도 뭐 같이 알아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?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예. 만들어가면 좋겠다. 물론 다른 채널 저는 항상 그래요. 잘 돼 있는 채널 있으면 전 잘 안 합니다. 예. 근데 없으면 이것도 누군가는 할 필요가 있겠다. 어차피 사실 저는 엄청 그렇게 조회수가 크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아, 그렇죠. 제가 하고 싶은 걸 재밌게 하기 때문에 네. 아이고 저희 이문준수 러블사랑님 또 VVIP 회원님 오셨네요. 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7000분 넘는 좀 저희 선생님들께서 시청해주고 계시는데